안녕하세요, 리자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ECS 마더보드 H310CH5 모델에 대해서 USB 설정으로 윈도우즈 10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전원을 켜서 F2와 델키를 누릅니다. 바이오스 메뉴 진입했습니다.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시큐리티 탭에서 Secure Boot 항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디제블 합니다. 이 Boot 탭에 가서 현재 윈도우 8.x 슬래시 10이 되었습니다. 이걸 윈도우 7.0와 Other OS로 바뀡하고 이 Boot Option No.1에 하드디스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USB 하드디스크로 변경을 해줍니다. 이 F4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. 윈도우즈 파일을 읽고 있습니다. USB 파일을 읽고 있습니다. 설치 파일이 로딩되고 있습니다. 다음을 누르고 현재 제품 키가 없음으로 클릭하고요. 홈을 클릭합니다. 동의함 다음. 그 다음에 현재 포맷을 해야 됩니다. 새로 만들기, 적용, 확인, 네, 포맷. 다음, 네, 윈도우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ECS 마더보드의 USB 설정으로 윈도우 10 설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 this movie.